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풀벌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사마귀 있죠. 근데 사실 사마귀보다 더 강력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오늘 먹이를 주고 좀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충갈농장 사장님을 모셨는데요. 짜잔, 사장님이 제 축양장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준비를 오늘 진짜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유명한 여치입니다. 여치, 그냥 여치, 돼지 여치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사장님 얘도 돼지 여치죠? 그렇습니다. 갈색형이죠?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돼지 여치는 이제 갈색형이랑 이제 초록색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사장님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 지금 왜 그러니까 저 그냥 놀랐어요. 이 여치는 네네. 사람 손을 먹이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 진짜로요? 네, 손가락 내밀면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와. 자, 보면 볼수록 멋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풀벌레들을 보면요, 자연에서 보통 메뚜기를 연상을 하고 이 친구들은 이제 풀만 먹는다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여치 종류들이나 배짱이 종류들은 물었어요? 육식을 하기 때문에 방금처럼 물거든요. 아, 아파. 근데 상처 안 났어. 도나야, 아빠 촬영한다. 다리 안 잡아버렸어. 거기 있어. 네 사장님, 근데 오늘 뭐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죠? 올라오면 안 돼. 맞다. 요즘에 방송 안 나왔다고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와 근데 여기 바퀴벌레가 뭐 있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독일 바퀴하고 이질 바퀴하고 섞여 있을 거예요. 최근에... 독일 바퀴는 성체, 이제 일반 바퀴라고 하죠. 바퀴 그리고 미국 바퀴라 불리는 이질 바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바퀴벌레 중 구경 좀 해봅시다. 이 바퀴벌레가 진짜 와 이게 소름 돋으면서도 약간 그 짜릿짜릿한 맛이 있는데, 와 이거다. 이게 이질 바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덜 컸습니다. 다 크면 손가락만 하죠. 와 이쁘네 바퀴벌레가. 아~ 자 이 친구를 오늘 먹이로 먹일 건데,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치가 문 부분이 여기가 빨갛게 됐는데 이게 촉감이 계속 남아 있어요. 약간 알러지 있으면 좀 옆으로 오를 수 있어요. 알러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체액 같은 게 물면서 좀 들어가기 때문에 물린 상태에서 살짝 부푸는 경우가 있어요. 뭐 독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여기 충갈농장 사장님은 진짜 국내에서 풀벌레 진짜 탑1이거든요. 진짜 바퀴벌레를 이렇게 맨손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대박입니다. 이게 이질바퀴라고 하는 거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외래종 바퀴벌레가 좀 많이 서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큰 친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바퀴벌레 종류죠. 어? 방금 뭐 주신 거예요? 바퀴벌레 다리 하나 떨어졌길래 줘봤는데 바로 와 여러분들 지금 보이세요? 지금 바퀴벌레 다리를 여치가 먹고 있습니다. 와 육식성이 엄청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초식성이 강한데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육식성이 강해지는 그런 녀석이죠. 아예 풀은 일절 먹지 않죠? 아니요 풀 먹긴 해요. 아 풀은 먹는데 풀도 어느 정도 먹어줘야지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네. 야, 근데 오늘 지금 바퀴벌레 살아있는 거를 사냥하는 걸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좀 놀랍게도 최강자 사마귀라고부터 알고 있는데, 야, 바퀴벌레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어, 그냥 바로 잡아먹네요? 당연하죠. 원래는 빠른 것도 할 수 있는데, 방송사고 날까봐 제가 잡아서 준 겁니다. 오, 그러면 빠른 것도 한번. 빠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집에만 안 퍼지게끔. 지금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불개미가 처리 못하나요? 아, 세수코 불러야 돼요. 네. 제가 예전에는 이 풀벌레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특히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니까는 많이 사육을 하고 이제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치 종류나 이제 섬중 백장이나 뭐 은양 중백장이나 특히 이제 돼지 여치 이 친구들은 육식을 하면서 좀 살아가는 게 좀 매력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막 점프해서 사냥하는데, 그럼 바퀴벌레한테도 제가 한번 살아있는 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체 독일 바퀴 성체 있습니다. 독일 바퀴예요? 네네. 지금 봤거든요. 어, 아, 본 거예요? 네네. 보고 인지를 했는데 아. 오. 쳐다보고, 오, 쳐다보고 간다. 와, 여러분. 와, 다른 거 먹었어. 와, 보셨나요, 여러분? 지금 여치 친구가
자기가 먹던 거를 다 먹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탐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프를 해서 사냥까지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를 사냥을 했습니다. 와, 그 짱구도 신속하게 잘하네. 이번에는 굉장히 큰 귀뚜라미. 오, 뭐야? 오, 그냥 붙잡는다. 근데 이 친구들 제가 영상을 보니까는 돼지야채들이 굉장히 힘이 세고 커가지고 네. 사마귀 종류들도 막 사냥해서 먹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사마귀와 여치는 이제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이제 풀밭에서. 네네네. 풀밭 그리고 어느 정도 은신할 수 있는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죠. 지금 여기에 사장님께서 다양한 거 보여주신다고 해서 다 엄청 많이 준비해 오셨거든요. 이 친구는 왕사마귀인가요? 네, 왕사마귀. 아, 참사마귀랑 참 헷갈려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진짜 정말 이쁜 바로 넓적배 사마귀입니다. 와, 저 개인적으로 이 넓적배 사마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와, 근데 이게 약간 충격적인데 여치 친구들이 자연에서 사마귀들도 사냥해서 많이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설마 해가지고 한번 먹을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가 가네요 진짜. 오, 뭐야. 아, 와, 이게 진짜, 와, 따라가네. 야, 이리로 나와. 이리로 나와. 오, 겁이 없고 얘가 약간 포식자 층에 들어가나 보네요 진짜. 사마귀가 자연 풀밭에서 보이면은 적극적으로 잡아보죠. 사실상 사마귀 고기를 더 익숙하고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귀뚜라미보다 사마귀를 더 잘 먹습니다. 고기를 같이 나. 와, 또 처음 알았습니다. 여치가 사마귀도 잡아먹는다는 거를. 사마귀가 다 클 때쯤이면은 이미 네네. 여치가 많이 늙어 있기 때문에 아, 일반적으로는 네네. 이제 여치가 산란하는 시기에 사마귀와 여치를 늙은 여치를 잡아먹어서 사마귀는 여치의 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게 이게 자연에서는 그런 게 있구나. 네네. 제가 최근에 이제 사장님이랑 같이 이제 괴물 메뚜기라고 하는 이제 섬에 사는 풀무치도 잡았었는데 제가 잡은 기록상으로는 거의 8cm 급이거든요. 네네. 그런 친구들도 얘들이 잡아먹어요. 근데. 네? 8cm급 풀무치도 얘들이 먹습니다. 와, 그런 것도 알게 됐는데 이번에 여치가 이렇게 육식성이 강하고 저도 물고 사마귀도 사냥해서 먹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이 친구들도 네네. 장수말벌도 사냥을 하나요 그러면? 장수말벌을 그 날갯짓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드론 소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뭐 붕 막. 네, 그거는 곤충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걸 들으면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네네네. 얘들도 장수말벌 날개짓 소리를 들으면 도망을 쳐요. 아, 진짜요? 네, 도망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와,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당랑권 자세거든요? 코브라처럼 이제 몸을 부풀려가지고 네. 저기 오지 말라고 당랑거처럼 할 때도 이 자세. 아, 이때는 진짜 공격적이구나.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작은 통에 좀 담아오셨는데 많이 가져오시느라 그런 거고 이제 집에서는 좀 더 큰 통에서 사육을 하니까요. 요거 절반보다 좀 더 큰 통에서 이제 네. 사육하죠. 풀 같은 거 빼곡하게 심어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이렇게 보시고 또 불편하신 분들 없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사장님께서 조금 독특한 거 신기한 거 보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통 있는 게 이런 갈색형 암컷 그리고 또 이런 녹색형 암컷. 요거는 보통 이제 주변의 습도 같은 거에 의해서 습도와 강량 같은 거에 의해서 색깔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수컷도 마찬가지로 이런 갈색형 수컷이 있고 이런 녹색형 수컷이 있는데 되게 예뻐요 색깔이. 응, 진짜 너무 예뻐요. 네, 녹색형 수컷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10마리 뽑으면 한 2마리 나올까 말까예요. 아... 여튼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치 그리고 사마귀 친구들을 데리고 오셔서 좀 다양하게 보여주셨는데 네. 오늘 충말농장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는 끝까지 무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